서울대학 등 유명 대학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져 온 영재학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대학과 의과대학 진학률에서 전국 상위권을 휩쓸어왔다. 한국의 엄마들은 서울대입니다. 어떻게 내놔도 서울대예요. 이 학교를 갈 수 있다라는 비전만 보이면 한국의 이 학벌주의의 풍토에서 올인하는 거죠. 누구나 선망하는 영재학교. 하지만 아무나 도전하기 힘든 학교이기도 하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하죠. 한 달에 수업료가 기산맥이 들어가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못하죠. 이건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당연히 거기서 불평등이 나오죠. 영재학교에 가기 위한 치열한 사교육 경쟁. 누가 영재학교에 가는가.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 전국 8개 영재학교 입시가 끝나면 학원마다 방이 붙는다. 몇몇 학원에 같은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합격자의 출신 중학교는 분명히 표기된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경영하는 김 씨가 합격자의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출신 지역을 확인했다. 김 씨는 서울과학고 정원 120명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출신이 56명. 분당과 양천구를 더하면 75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고를 가기 위해서는 강남구 출신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수치로만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두세 배라면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십 배 이상의 합격률을 보인다고 하면 강남에서만 영재가 그렇게 모였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강남 출신이 특별하게 영재고에 진학하는 데 유리한 어떤 구조나 입시 시스템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강남 지역 중학생들이 영재학교에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데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최근 중학생 딸을 영재학교에 보내기 위해 대치동으로 전학시킨 한 학부모를 만났다. 이 씨의 딸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영재라는 평을 듣던 아이였다. 저는 많이 안 시켜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5학년 때부터 보냈어요. 딸애들하고 똑같이. 그때 이사 왔더니 엄청 늦었어요. 근데 여기 물어봤더니 보통 수학학원이 7살 때부터 가는데요. 대치동에서 사는 애들은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그리고 뭐 중학교 것도 막 3학년이 가가지고 수트를 6학년 때 다 끝낸다니까요. 수트를 졸업하기 전에. 저는 그렇게 안 해가지고 왔더니 그 걔네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대치동 일대 학원들이 정보와 교육 과정에서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이다. 엄청나죠. 거의 대부분 거기에 거쳐가니까. 그리고 커리큘럼이 다 짜있잖아. 그리고 면접 대비도 다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 준비도 다 해주니까 거기 혼자는 그 정보가 없잖아. 영재학교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는 대치동의 한 학원. 전국 8개 영재학교 학생의 70%가 이 학원 출신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영재학교 가면 70% 출신이에요. 전국에 깔려있잖아요, 영재학교가. 영재학교가 전국에 여기저기 있는데 70%는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시스템이 완벽해요. 여기는 시스템이 완벽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재학교 가고 갈 때 시스템이 완벽한 소리가 짜져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학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단계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치동 본원과 전국 77곳의 분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지금은 사실 X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치 영재관만 해도 인원수도 지금 엄청나거든요. 네. 학교 몇 개 합친 것보다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애들이 모이게 된 거는 실제 그렇게 실적이 나기 때문인 거고, 노하우라든지 자료, 수학에서 노하우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 자료거든요. 물론 교수법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들. 네. 완벽한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갖춰 전국 영재학교 합격자의 70%를 배출한다는 홍보 내용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아, 지금 그 담당자분이 휴가 중이셔서요. 문의 있으시면 메일로 주시면 돼요. 학원 담당자는 노하우 외에 특별한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은 없다고 했다. 합격자 집계 방식도 영업 비밀이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대치동 영재학원 교육 내용의 특징은 선행교육이다. 중학교 1학년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 과학을 마치는 것이 핵심이다. 수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받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영재고 같은 경우가 1년에 한 800도 안 뽑아요. 800명을 안 뽑는데 지원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12,000에서 13,00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 영재고를 준비한다고 치면 그 아이가 지원하는 애가 12,000명이라고 치면 초등학교 때 몇만이 지원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지 않겠어요? 중2까지는 해보죠. 계속 해보는 거죠. 그리고 뭐 대치동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어머님들 포기를 잘 안 하세요. 웬만하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학원 측에서도 많이 부추기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좀 하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아, 안 돼요. 저희는 뭐 안 되실 것 같으니까 그만두시죠.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것도 영업인데 학원도.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과 과학을 배운 후에는 경시대회 준비반을 운영한다. 학원들은 너나 없이 경시대회 입상을 장담하며 학부모를 유혹한다. 저희 경시반 요번에 60%가 상을 받았어요. 지원생이. 근데 저희가 봐도 내년에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작년에 50%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나오다 그러면 저희도 좀 솔직히 놀랬거든요. 경포장이랑 우리 전문가들 당했잖아. 아무리 좀 좋긴 하지만 이게 좀 심하다. 달라고 하는데 심하게 좋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영재학교들은 경시대회 성적을 입학 사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경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영재학교 입시에 유리하다고 믿고 있다. 이게 많이 도움이 되나 봐요. 도움이 된다기보다 제가 위에 보낸 그 느낌으로는 대회 참가하면서 애들 좀 크는 것 같아요. 아, 준비하면서. 자체로 왜냐하면 문제를 아무나 하는 애들도 문제 하나 다 보잖아요. 과거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특수 목적 고등 목적 고등학교죠. 그러니까 갈 때 뭐 이렇게 스펙에 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만은 도움이 된다고들 이렇게 먼저 보낸 학부모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교육 쪽 말고 이런 공교육 쪽의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니까. 전문적으로 경시대회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도 있다. 이들은 경시대회 성적이 영재학교 입시에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주장한다. 그 수상 실적 있으면 뭐가 좋나요? 예전에는 서울 연계학교가 금상에 무조건 내려갔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이제 이게 한 2010년도 이게 이렇게 몸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조장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거 없앴죠. 없앴고 적지 말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해무수상 적지 마세요. 그 반대로 말씀을 하면 굳이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되는데 왜 적지를 말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는 대외적으로 해임을 조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 만족도였고 경신을 했지. 그렇지요. 전국 규모의 경시대회는 아이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역할을 한다. 아이의 성적이 전국에서 몇 등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또래보다 앞서 수상할수록 영재로 인정받는 근거가 된다. 제가 알기로는 빠른 애들은 KMO라는 거를요. 한 5학년 때부터 봐요. 또 5학년이라고 KMO를 본다는 거는 수투가 끝난 애들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 5학년 때 수투를 끝냈다는 거는 수투하는데 최소 초반 수투하는데 1년은 걸리거든요. 그럼 그 전에 중학교 3학년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해보세요. 몇 살이야 될지. 그럼 초등학교는 얼마나 걸렸겠어요? 6학년 과정을. 이게 유치원 때부터 달린 애들이에요.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본격적으로 영재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한다. 공교육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이한다. 이맘때쯤이면 사교육비가 최고조에 이른다. 한 달에 막판 가서는 300 정도 들잖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거 65만 원, 130만 원인데 방학 가서는 260 들잖아요. 특강 하나 넣으면 300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몇 달만 해도 그게 평소 보통 사람들은 돈을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들 애 하나 있으면 올인 하겠죠. 자유한국당 조은현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서울고학고 합격자의 90.8%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출신으로 확인됐다. 또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강남, 서초 등 이른바 강남 8학군 출신으로 확인됐다. 현행 영재고 입시 시스템은 일반적인 학원에서 준비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고도의 입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치동이 아니면 거의 준비해주기가 어려워서 일단 대치동 학원에 오기 쉬운 강남구에서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강남구를 둘러싸고 있는 서초구, 그 다음에 송파구, 분당구. 그래서 이 네 군데 학생들이 거의 70% 이상 서울과학고 합격자를 차지하고 있죠. 바로 이런 사교육을 받아야 영재고를 갈 수 있는 현재 영재고 입시 시스템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학고의 경우 1차 서류 전형, 2차 지필고사, 3차 면접에 3단계 입시를 치르는데 특히 2차 지필고사가 문제다.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 사교육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반 교육과정 가지고는 그들이 변별하지 못하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니까 그것을 보고 입학하려면 점수를 잘 맞아야 되니까 중학교 한 2, 3학년, 중2, 3학년 한 2년 정도는 완전히 그런 학원에 가서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교육을 안 받고 그런 학교를 진학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 힘들다고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어서 그런데 저는 불가능하다고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 교육과정이 얼마나 센데요. 지금 우리 지금 학원에 다니는 애도 걔네들이 전교 1등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도 지금 장담을 못해요. 얘네들은 머리도 좋은 데다가 부모님들도 굉장히 잘 사시고 그런데 서포팅이 돼야 되는데 그 돈이라는 게 그게 불가능하죠. 그 과정이 얼마나 긴 과정인데요. 그런 특수교육을 안 받고 간다는 건 불가능이죠. 임파서블이죠. 0%예요. 제가 봤을 때. 현행 선행교육 규제법은 선행교육을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과학고에서도 중학교 과정 안에서 출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를 보면 이게 이제 저희는 출제를 할 때 우리가 사실은 그 중학교 문제를 푸는 방법이 고등학교 방법으로 풀 수도 있고 대학교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중학교 방법을 풀로 문제를 낸 거죠. 근데 이제 좀 뭐 많이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지식을 풀면 이거 쉽게 풀려. 이거 대학교 교육과정을 알아야 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낸 게 아니고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낸 거죠. 그렇다면 영재고 기출문제의 수준은 어떨까? 경기도의 한 중학교.
문제도 못 풀 것 같아요. 수학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과 2016년 영재학교 기출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대신에 뭐야 좀 아니다 싶어서 그냥 바로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 물론 이 학생들이 영재가 아니라서 문제를 풀지 못한 것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다. 취재팀은 학생들이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보다는 문제의 유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풀어보니까 어땠어요? 여기 친구부터. 당황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푸나 싶었어요. 혹시 몇 문제 풀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한 문제 그 규칙 찾아내고 집중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풀었어요. 하나도 못 풀었어요? 네. 이 친구는 어땠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약간 멘붕이었어요. 그럼 몇 문제나 풀었어요? 저도 못 풀었어요. 네. 하기 전에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풀겠지 했는데 딱 받고 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됐고 좀 풀이 쓰다가 점점 안 써지게 돼가지고 많이 당황을 했죠.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럼 저기 학생 한 몇 문제나 풀었어요 혹시? 제가 진짜 진지하게 제 실력으로만 푼 거는 그 한 문제에서 반 1, 2로 나뉘어져 있는 문제 중에서 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참가자 가운데 익숙한 듯 문제를 푸는 학생도 있었다. 다른 학생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본인은 몇 문제나 풀었어요? 저는 1번에 2번? 아니 그거 하나 빼고는 다 풀긴 풀었는데 나중에는 모르겠어요. 그럼 원래 뭐 지금 따로 학원 같은 걸 다녀요? 4달 전인가 3달 전에 끊었는데 예전에 부모님 가게 근처에 다녔어가지고 중1 때부터 3학년 초까지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학생은 저런 류의 문제들을 좀 접해보긴 했던 거예요? 네. 학원에서? 네. 만약에 본인이 학원을 안 다녔으면 오늘 문제를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많이 못 풀었을 것 같아요. 한 문제도 못 풀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전에 영재학교 입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한 채 시험지를 제출했다. 솔직하게 그냥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전부인 거잖아요. 근데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난이도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가 일단은 상대적으로 좀 단련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좀 그래도 풀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학생들이 처음 이 문제 접할 때 아무래도 이런 스타일을 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재학교 합격자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을까? 서울과학고 학생들에게 물어봤다. 사실 아쉽긴 한데 그냥 막 대치동에 있는 유명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학원에서 그런 반에서 준비를 하고 그 친구들 실제로 많아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학교 때는. 16명인데 예전에 보니까 학원을 아예 안 다니고 오늘 왔다 3명. 그 정도로 학원을 다들 한 번씩은 가는 거예요. 그게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과정 수학과학을 배우는 거니까 그걸 처음 저희가 독학하기는 좀 힘들죠. 학교를 오기 위해서 학원을 다녔던 친구는 어느 정도? 그것도 도움이 왜냐면
아, 영재고 입시라는 게 네. 일반적으로 그냥 대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쩌다 한두 명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수능 문제 푸는 거랑 올림피아드 푸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올림피아드 문제를 푸는 법을 보통 배우면서 이제 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화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들을 배우죠. 사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영재고 입시를 이렇게 준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못하죠.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일단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쨌든 거기서 가르치는 거는 그냥 어떻게 사고하는지 틀을 잡아주는 거고 문제는 어차피 자기가 다 풀어야 돼요. 한 시민단체가 영재학교 입시 문제를 분석했다. 대부분의 기출문제가 중학교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영재학교 아이들, 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시험 문제를 보면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뭐 일단 교육과정에 걸리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다 교육과정을 벗어나죠. 단지 그것이 이제 영재학교는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선행교육 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 학년의 그것을 지식을 묻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도 걸리는데 이거를 정부가 그렇게 심하게 규제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아무 사교육 교육도 받지 않고 본인이 혼자 이제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본인 찾아보고 문제집 사서 풀어보고 막 여기저기 흥미가 있어서 나는 영재고를 갈 테야 그랬고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물론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되게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겠죠.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거의 같은 급수로 뛰어난 애가 있다고 할 때 얘는 근데 그 전문 선생님들한테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 문제를 풀어낼 때 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훨씬 더 그냥 만나본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분명히 거기 끼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교육당국의 관리감독 책임도 크다. 교육부는 영재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입시 문제에 대해 단 한 번의 실태조사만 했을 뿐이다. 이마저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을 뿐 조사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영재학교가 이제 얼마나 이제 교육과정을 저희 그냥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냥 저희가 한번 문제를 받아서 한번 이제 그 교사들한테 한번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중학교 이게 문제를 잘 출제를 하는지 그냥 한번 이제 그냥 모니터링 한 적은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그때 그 이제 뭐 모니터링 한 결과 보고서를 혹시 제가 받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 저희 그동안 결과 보고서는 만들진 않았어요. 아, 결과 보고서가 없어요? 그냥 한번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아, 관할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그 지금 영재학교 입학 전형 시험 문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한발을 포함한 대부분의 그것들은 영재학교 학교장한테 다 위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보다는 영재학교에 취재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아 그럼 교육당국에서는 뭐 따로 관리를 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하고 있진 않나요? 그 일단 법적으로 보면은 그 영재학교는 모든 그 선발에서부터 졸업 운영 모든 것들이 다 그 학교장한테 위임되어 있고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진행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승인한다든지 뭐 이런 권한이 그 교육청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부분은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영재학교장한테 완전히 위임된 그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교육부 장관은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관계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세우도록 하고 있다. 교육당국이 맘만 먹는다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영재학교 선발시험이 사교육에 좌우되는 현재 상황은 사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준다.
대구의 한 영재교육원.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하는 중학생들이 주말마다 모여 과학도의 꿈을 키우고 있다. 영재훈이 학생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학교에서는 실험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영재훈이다 보니까 실험할 여건도 많고 매주마다 와서 실험하거든요. 이론도 하고 실험이 주요가 되는 그런 수업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가지고 맨날 이런 거 되니까 이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험하면서 그런 것도 이해하고, 왜 오류가 생기면 왜 오류가 생길지 그런 거 알아내고, 그러니까 그 도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방 학생이 영재학교에 진학할 확률은 낮다. 2016년 전국 8개 영재학교 합격자의 약 69.6%가 서울 경기 출신 학생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이 뭐 대단한 건 대단하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방에서 간 것보다는 몇 배로 더 많이 가는 거니까.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서울 잘하느라, 대구 잘하느라.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잘하는 거의 기계다. 그렇게 취급하고 있죠. 왜 차이가 있다? 일단 서울은 부모님들이 적극적이잖아요. 좋은 데 보내려면 5만 원 다 시키고, 그 학생들도 마인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방이랑 서울권이랑.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영재고마저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진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입시 시스템이 서울에 있는 학원들을 다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고, 그리고 그 통계도 문제가 있는 게 지방에서 간 학생들조차도 사실은 서울에 와서 애들이 학원에 다녔다. 방학 같은 경우는 아예 합숙해가면서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래서 대치동이 요새 원룸 개발이 아주 급증을 해서 원룸을 지을 수 있는 이 단독주택촌이 거의 부동산 가격의 한 50% 이상이 상승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때는 본격적으로 공부한 게 고등학교라 그러면 얘네들은 기저귀 차자마자 공부하잖아요. 대치동 같은 데 가면 기저귀 차고서 유치원 가잖아. 영어가 벌써 시작되고, 벌써 초등학교 올라가면 벌써 아까 말씀하셨던 영재교육 벌써 시작하고, 이 공부의 두께가 이미 너무너무 두꺼워서 역전이 안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사실은 그냥 반복 학습을 하고 내신 따는 거지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나 대학교 그 어떤 레벨과 대학교 색깔이 중학교 때 결정되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 시킨 애들하고 진짜 강원도에서 감자캐다가 나비하고 놀고, 응? 거기서 산에서 응? 자연과 더불어서 산 사람은 따라올 수가 없죠. 과학 영재를 발굴해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재학교가 입시 명문학교로 변질된 지 오래다. 그마저도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선발되기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어 온 것이다. 서울과학고는 올해 입시부터 1차 서류 전형과 3차 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교육의 영향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그 사교육에서는 중학교 생활 형편없이 해도 2단계 시험만 잡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수한 애들을 보자. 여기서 중학교 때 성적이 어땠느냐, 또 어떤 활동을 했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게 탈락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1단계 비율을 좀 더 강화했고요. 그 아까 2단계는 계속 문제를 바꿔도 학원에서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가 있어서 쉽게 돼요. 학원 다니는 애들 유리하다라고 말할 때 저희가 노력의 한계를 보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는 그래서 3단계 때는 학원에서 전혀 아니, 네가 한 것의 바탕으로 네가 해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의성 설계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주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상황에서 뭐 수학 같으면 어떤 상황에서 또는 게임에 줘서 거기에 어떤 수학적인 원리가 있는지 네가 찾아봐라.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된 합격자를 분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정원 외에서 취약 지역과 지방 학생들도 일부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뭐 강북구 뭐 이런데 저 그전에 뭐 들어오지 못했던 애들 중에 그런 쪽에서 이제
네 군데가 더 생긴 거죠. 그 네 군데에서 몇 명이나 더? 아니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 한 명씩. 각 한 명씩. 네 명 늘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엄청 그렇죠. 그게 엄청 드는 거예요. 전국의 17개 시도에서도 또 내 지역에서 전혀 안 들어왔던 데서 또 들어온 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내려가서 이제 8명을 뽑게 된 거예요.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대치동 학원가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근본적인 조치 없이 사교육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치동의 학원장 김 씨는 사교육을 잡을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만약에 영재고에서 자체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학교 내신 성적이나 수학, 과학 내신을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면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런 전제가 들어갑니다. 변형된 형태의 면접고사, 심화 면접시험, 그러니까 인성 면접이라면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지금 현재 과학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면접관으로 참가하면서 인성 면접 외에 다른 교과 내용이 들어간 면접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재고에서도 이런 정도까지 교과 과정 외의 시험을 배제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대치동의 초등수학 전문학원은 거의 다 문 닫을 거다. 전문가들은 현재 지필고사 중심의 영재학교 자체 선발고사 대신 교사 추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요컨대 영재 선발 기준과 방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짜 받아야 될 학생들을 잘 판별해서 적재적소에 해당하는 뭐 자기 능력에 맞는 기관에 가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뭐 교사의 자질도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판별하는 판별 도구들 개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영재의 판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재 판별 네. 시스템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시험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꾸준히 관찰하고 그다음에 학생과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가능만 하다면 그런 식으로 정량적인 보다는 정성적으로 학생들을 판단하는 교사 관찰 추천제가 조금 확대되는 게 좀 영재 교육의 활성화, 적합성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지필고사나 뭐 가서 뭐 실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걸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해당 학교의 담당 과목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관찰했을 때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져요. 굳이 그 영재 학교 가는데 영재성 테스트라든가 뭐 면접이라든가 이 사교육을 유발시킨 이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 사교육 유발이 아닌 학교 내에서의 관찰 추천만으로도 저는 영재 교육, 영재 학교에 갈 만한 영재들을 선발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육성하자는 영재 학교 설립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사교육 현장에서조차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영재 학교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몸통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현재 외고와 자사고와 달리 영재학교는 개혁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사교육의 몸통을 개혁하지 않고는 절대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다.